FCP단데 여기 별칭이 동대문 벤저스래요. 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쩌다 벤저스에도 뭐 여러 종목 선수들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저희도 여러 종목의 선출들이 각 포지션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4층 탁진 동대문 벤저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동대문 벤저스. 아, 어떤 운동들 하셨는지.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 예.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구 선수로 활동했고요. 아, 우리 요한이. 네. 네. 아, 제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김요한 선수를 거의 신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예. 요한신. 아마 축구로서는 제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요런 느낌 좋다. 역전됐어요. 보여줘야겠다. 아, 사이클 선수가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사이클,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까지 사이클 선수로 활동했던 윤준영이라고 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사이클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 허벅지 잠깐만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와. 예예. 우와. 거의 좋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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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아, 그리고 저 육상 선수가 있네. 육상 선수. 예. 저는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고요. 100m, 200m 선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 날쌘 돌이. 중학교 때 전성기 기록은 11초대이고 지금 뭐 어벤져스 선수들과 겨뤄봐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날렵다. 진짜 진짜 네. 찐이야 찐 찐.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저는 오른쪽 윙입니다. 오른쪽 윙. 아, 김준현이랑 붙겠는데? 빠른 사람은 내가 김준현도 무슨 빠르거든요. 준현이 요즘 몇 초 나오니? 11초 한 초중반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11초 초중반. 아, 볼만하겠구만 볼만하겠어. 어, 자 그리고 이제 축구 선출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아~ 이 선수들을 또 주목해야 되는데. 자, 누굽니까? 아, 예, 예. 초등학교 때까지 미드필더로 뛰었던 정우민이라고 합니다. 예, 정우민 선수. 네, 맞습니다. 별명이 뭐였습니까? 저는 현재는 팀에서 사비에 에르난데스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네. 오늘 스페인 축구 티키타카로 뭉찬 팀을 한번 열심히 괴롭혀볼 생각입니다. 와. 말씀드리는 순간 이 중에 리그 득점왕이 있대요. 아까 준우승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선출 두 분이 아니고 득점왕이 있는데 네. 선출이 아니랍니다. 누굽니까? 리그 4경기 6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피다FC 공격수 김광만이라고 합니다. 와, 예. 남규다 남규. 우리 팀 중에 경기하는 선수 있습니까? 지금 22골로 네. 득점 1위를 하고 있는 임남규 선수가. 임남규. 네. 아, 소문 예. 들으셨네요. 예. 네. 아니 저 혹시 한 경기에 네 골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있거든요, 이 친구가. 네, 있습니다. 오, 아, 있어요? 있으시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야, 이땐다. 네, 오늘 저랑 임남규 선수 둘 중에 먼저 골 넣는 팀이 네. 오늘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부에 가득한다. 방송을 통해서 저희 축구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오셨습니까? 어쩌다 벤저스가 지금 4연승이라는 좋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예예예. 예, 예. 아마 오늘 그 제동을 저희 팀에서 걸지 않을까. 예예. 예. 제가 예상한 스코어는 2-1 정도. 이기셨다? 예. 피다 예. 승리로. 아.